이 매월당님께서 지금 옥수수를 묶고 있으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투덜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와줄게, 막상 없지. 도와주려고 하니 도와줄 게 없네요. 거의 다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 도와줄 수가 없겠네. 이 옥수수가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렸네요. 이거 옥수수 언제 해놓은 거지? 나 처음 보는 거지? 뭐안 찍었으면 처음이지.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이 나는 더, 좀 그렇네. 아주 빨간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가을은 남성의 계절, 정년이 꽃피는 남자. 남자의 계절이라고 지금 빨간 옷을 열당께서 입었어요. 빨간 옷을 입으시고 정열의 계절이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매월당님한테 지금 매월당님 터는 저뿐이라고 지금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매월당님 이해하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그거 내 입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치, 매월당. 근데 내가 인정을 했잖아. 지금 또 매월당께서 인정을 했다고 또 해주시네요. 감사하게도. 지금 저도 오랜만에 또 저희 집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시골 집을 요즘에 날마다, 이렇게. 아직 밭에 있는 거 맛있다다 해야 돼. 밭에 옛날에 이거. 해놓으면 멋있어. 밭에 강냉이 아직도 있어? 밭에 좀 몇 개. 있다고? 이만큼 있을 거야. 거의 이만큼 됐어. 그래서 반은 됐어. 뭘 많이 올망졸망 많이 해놓긴 했네요. 지금 이게 다 매월당님의 수고로움이 이렇게 또 이것도 결실을 맺었네요. 아주 집이 운치 있게 변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 다 매월당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건 뭐 물레인가? 뭐 그런 건데. 근데 옛날에 아니지, 몇년 전에 우리 골동품을 팔아먹지 말았어야 돼. 이럴 줄 알았으면, 그지? 골동품, 거기에 진짜 별거 별거 다 있었는데. 제가 그 골동품을, 저 안에서 썩는다고 다 없애라고 해가지고 다 팔아먹었거든요. 차로 한 차인가 두 차를 팔아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팔았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렇게 마늘도 있고. 이게 이렇게 커요. 양파는 쪼그라들고. 근데 뭐가 많네요. 제가 오늘 자세히 한번 이렇게 싸우지 마라 너네. 또또 또. 안 돼, 안 돼. 싸우지 마. 안 돼, 안 돼. 또 왜? 왜? 어? 이건 뭐야? 뜰게요, 이거? 응? 아니, 이거. 방아? 그뭐 하려고? 씨? 저것들이 왜 저러나? 감자 여기, 고구마 이거, 올라가라고? 어떤 게 맛있는지 알게 뭐나? 어떤 게 맛있는지 내가 아나? 이쁜 거? 어? 큰건 맛이 없어? 가지는 또 누가 이래놨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가지 이거 말리려면. 아이고, 가지도 이렇게 널어놓고.
죽어. 피레미가 잔뜩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저희 집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많이 보던 장면이네. 어, 왜 그러니 너네? 왜 그러니? 어? 너네 왜 그러니? 뭐? 장님. 어디로? 같이.